2만여 명의 세계 젊은이들이 8박 9일 동안 오정과 화합을 나눈 설악산 기슭 신평벌.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스카우트들은 개영 이튿날부터 본격적인 과정활동에 들어가서 모험의 세계를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키웠습니다. 이번 대회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37개의 과정활동을 통해서 역경을 헤쳐나가는 스카우트 활동의 특성을 잘 살렸습니다. 2km 코스에 설치한 20개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챌린저 밸리는 가장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청소년의 도전과 성취욕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설악산과 동해안 일대 자연환경을 최대로 이용한 가운데 이번 대회 주제인 세계는 하나를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했습니다. 역대 잼버리가 열린 야영장은 산과 바다, 호수와 평원이 함께 어우러진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잼버리에 참가한 지구촌 청소년들은 가장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 스카우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활동까지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는 인종과 종교, 언어를 초월해 각국의 대원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구촌은 한 가족임을 체험했습니다. 8월 15일 저녁 130여 개국 참가 대원과 귀빈 그리고 지도자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영식이 있었습니다. 9일 동안 우리나라 설악산에서 열린 제17회 세계 잼버리 대회는 역대 잼버리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동유럽권 국가와 소련의 참가 그리고 우리나라와 수교가 없는 9개 나라의 참가 등으로 동서 간의 화합과 빈부 간의 화합을 동시에 구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구촌 젊은이들은 4년 후인 1995년 네덜란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